네, 당대표께서 오늘 14일차 단식 중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단식장을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시게 됩니다. 외부에서 대표실로 단식장을 옮겼다는 것은 여러분 알겠지만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당대표의 마지막 의지가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냥 경기도가 대북 인도적 사업 또 인사들의 상호 방문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 것 사실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아, 나 이 양반들 왜 불러서 조사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뭔 증거라도 내든지 뭐 근거라도 돼야지 세상에 김성태가 이러는 거 들어봤냐? 안 들어봤지요? 이렇게 물어봐. 그런 사실 없지요? 이렇게 물어봐. 부모님부터 아주 좋은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정말 극한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 눈빛 살아있고 그리고 의사표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이렇게 휠체어나 이런 뭐 주변에 부축이 있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서 정말 증거가 없었다면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등이 줄줄이 구속이 됐겠습니까? 본인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모두 다 구속이 되었다는 점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번 주 청구하고 18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만 아마 20일이나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런 점을 미루어 보아 검찰이 18일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어쨌든 네. 공문에 이재명 지사 당시에 서명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뭐 아예 그런 사실 모르신다고?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건 부도덕한 행동이죠. 소환 교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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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완전히 맛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단식하고 싶습니다.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이 검찰의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식의 목적이라는 게 자기 체포동의원 올라오면 비명계 쪽에서 찬성해서 자기가 감옥 갈 수 있기 때문에 비명계 체포동의원 찬성하지 말라는 압박 요인이거든요.
도지사께서 초청을 했을 경우에 육로로 가고 싶다. 이준석 의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담을 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고.